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때는 이제 1998년 7월이 되었었는데요. 이번 이야기는 또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냐 하면 네, 저외난 주위에서 이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놈이 누구겠습니까? 니네 누군지 아니? 내 1년이 아무리 못 벌어도 이 수십억 위엔씩 벌어들이는 왕룡짱 대재벌이다 이놈아. 네, 바로 이 트러블메이커인 왕룡짱인데 그럼 어떤 분들은 에? 또 왕룡짱이야? 아니 어떻게 된 게 저외난 일당들은 조용한데 왜 맨날 이놈만 사고를 치는 거냐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맨날 일당 그 여괴 같은 놈들은 할 일 없이 맨날 아지트에서 이 돼지 족발이나 과자 뜯고 있는데 뭔 사고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이 왕룡짱은 어디가나 큰 소리 제치기 좋아하고 요 도박을 좋아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요번 일도 다름 아니 이 왕룡짱이 도박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라고 합니다. 저번 이야기에서 류수왕이 오랜만에 나왔었고 베이징의 리정광이 이 하마터면 하얼빈으로 쳐들어올 뻔했었잖아요. 하지만 이 모든 게 그 왕룡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겠는데 그의 유일한 고민은 바로 그한테 맞는 마땅한 도박판이 없다는 거라고 합니다. 그 당시 하얼빈에서 이 왕룡짱과 좀 제대로 된 도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탕다년과 짱다청 이 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야 이 하루에 한 천만 위엔쯤 나들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해나는 맛이 있었다는데 하지만 이 두 놈이 요즘 개과천선이라도 했는지 요즘 노름판에서 손을 뗀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맨날 심심해했었던 찰나에 문득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왕룡짱 어르신 저 쇼빈즈입니다. 이 쇼빈즈랑 흥룡강성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베이징에서 여행사를 아주 크게 하고 있는 놈이라고 하는데 재산도 몇천만 위에씩 있는 놈이었지만 그 왕룡짱 앞에서야 잼민이겠죠. 어 그래 쇼빈즈야 너 베이징에서 뭐 좀 짭짤하게 버냐? 이 하얼빈에 돌아와 본 지도 이제 20년은 넘었지. 그러자 아이고 제가 죽어라 버는 돈은 어르신이 껌값도 안 되는 요 하찮은 금액이지요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곳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 큰 도박판을 하나 알게 되었거든요. 근데 이놈들이 돈이 나드는 스케일이 딱 그 왕룡짱 어르신이 스타일이라서 저 전화를 드리게 된 겁니다. 응? 베이징? 도박판? 아 맞다! 아니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었지? 그 큰 물에서 노는 놈들이라면 이 나랑 비슷한 놈도 많겠네. 그러자 쇼빈즈도 네 어르신 저 하얼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와 이 베이징이 어마어마합대다. 재산이 1억 위엔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하답니다. 그러자 재산이 1억 위엔? 고작 1억 위엔? 그러자 왕룡짱이 시큰둥해 하는데 중국이 수도인 베이징에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평생 동안 모아온 재산이 뭐 고작 1억 위엔? 그 자신이 1년 수입이 몇십분의 1이라니 그러한 쪼무레기 놈들과 내 굳이 노름을 해야 되겠니? 내 왕룡짱이 멘트가 있지 이놈아. 하지만 쇼빈즈도 아임다 형님에 비록 재산은 형님이 세 발에 피겠지만 이놈들이 몇천만 위에씩 잃어도 눈도 깜빡 안 한답니다. 또한 이 다들 사업가들이다 보니 신분도 아주 깨끗하고요. 아 그래? 몇천만 위엔이나 나들어도 이 울고불고하지 않는다 이거지. 그렇다면 한 놀아봐도 되겠는데? 그렇게 왕룡짱이 또 돈자랑을 하려고 베이징으로까지 원정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. 근데 혼자 가면 왠지 모르게 심심하고 이 어디 가서 멘트가 안 설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쪼외나 일당 정도를 이 뒤에다 쫙 끌고 다니면 딱이겠는데 하여 다짜고짜 외나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외나니니 뭐하냐? 이 형아랑 함께 저 베이징 나들이 함 다녀 안 올래? 그러자 에? 베이징이요? 사실 쪼외나 이 촌놈은 동북삼성을 빼고 가본 곳이 없다는데 이제껏 이야기서도 나왔다시피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면서 세상 구경을 언제 해봤었겠습니까? 좋습니다 형님의 한 가봅시다. 네 왕룡짱과 함께 다니면 이 호텔이든 술집이든 다 최상급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형님 저 혹시 이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가도 됩니까? 이놈들도 아직 베이징에 그 만리장성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. 그러자 당연하지 아오야 그 귀신 같은 것들을 다 데리고 가자. 또한 그 이화당의 제일 어여쁜 아가씨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끌고 가자. 내 아예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사들여서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이 비행떡을 한 쳐보자구나. 하하하.
그렇게 기분 좋게 기획을 다 했었는데 이 곁에서 당리장이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, 우리 이동하는 금고 어르신께서 베이징으로 가자고 해? 이라야, 넌 안 갈란다. 그리고 왜나나 너도 가지 마라. 왜? 왜 난 휘둥그레해서 묻는데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한심한 놈아. 니 그 베이징이 어떠한 곳인지 아니? 이 중국이 정치 중심지로서 공산당 최고층 간부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아니겠니? 하여 그곳의 경비가 이 어마어마하단다. 심지어 몇 미터에 하나씩 경찰들이 보초를 다 서고 있고 이 보는 사람들마다 다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살인마들은 그쪽에서 뒷배경도 안 먹히고 끝이야 끝. 근데도 그 위험한 베이징으로 자기 발로 기어들어가? 너희놈이 그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. 그러자 아 그래? 저왜 나니 또 휘둥그레해서 그대로 다 믿었다고 하는데 왜 왕둥장 형님에 제 아우들이 베이징이 불편하다고 싫답니다. 하여 이 저도 그냥 하얼빈에 남을랍니다. 그러자 왕둥장은 매우 아쉬워 나섰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이 싫다는 놈들을 억지로 끌고 갈 순 없겠죠. 그렇게 한참이 또 지나자 웬난이 아지트에는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웬난 조직과 의형제 조직인 왕쥐잉이었다고 합니다. 뭐여 야들아 왜 이리 부쩍부쩍한 거니? 여 이리 자초지종을 다 듣던 왕쥐잉이 하하하 하고 배를 아주 끌어안고 웃어댔다고 합니다. 어이 이 당리창 촌놈아 너 혹시 베이징으로 이 가는 봤니? 그러자 당리창은 가봤냐고 나야 못 가봤지. 근데 이 갔다 온 놈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그러자 왕주인이 헥 하고 콧방귀 뀌는데 그 가보지도 못했으면 말을 말라 이놈아. 뭐 몇 미터마다 경찰이 검문하고 뭐고 헛소리지리야 헛소리지리가. 그래 베이징이 하얼빈보다 이 좀 더 엄격하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아니야. 내는 비즈니스 때문에 이 맨날 가는데 말이다. 그러니 왜 나나 걱정 말고 가자. 내도 요 며칠에 별일도 없는데 너희 베이징 가이드도 해줄게. 응? 여 외난이 당리창을 바라보는데 그래도 당리창은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살겠다고 안 가는 거였다는데 하지마 이때 아바아바 아바아바바바바 야바와 사화가 곁에서 함께 따라가겠다고 이 손을 막 흐드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됐다마 다른 놈들은 몰라도 니들 두 놈 안 돼. 그 생긴 꼬라지를 봐라줘. 그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불러들이 상의단 이놈들을. 그렇게 외나는 다른 놈들은 다 퇴짜를 주고 왕주인과 단둘이 왕룽장한테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이 왕룽장이 통째로 빌린 전용 비행기는 이 더 이상 할 얘기가 필요 없이 황홀했다는데 어디 비행기 뿐이겠습니까? 그들이 묵게 된 호텔 또한 베이징 영빈 호텔이라고 이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호텔 문어구에는 그새 경찰도 아니고 군대들이 이 소총을 척 들고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러한 단계의 국빈 호텔 되었다고 합니다. 이는 중국 각 지역이 한 개 시, 시장 이상이 계급이 되어야 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산당 고층 간부의 전용 호텔이었다고 하는데 돈을 아무리 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왕룽장이 누굽니까? 그는 흥룡강성 정치상무위원인데 여부가 있겠습니까? 호텔에까지 도착하자 때는 이미 늦었었고 한잔 푹 자고 바로 이튿날인데 와이 왕룽장 어르신 어떻게 도착하셨습니까? 그럼 오늘에 이 곧바로 재미 좀 보러 가실래요? 이 전화가 온 거는 그의 후배였었던 쇼빈즈인데 이놈이 왜서 이리 적극적이냐면 만약 이놈이 왕룽장을 끌고 갔잖아요? 왕룽장이 판에서 돈을 떼우게 되면 이놈이 가운데서 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다들 알고 있었고 이 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도 않는다고 합니다. 왜냐면 어차피 중매인이 없어도 그 수수료를 이 잃은 사람한테 안 돌려줄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왜 나는 왕룽장이 뒤를 따라가지 않았었고 왕주인이 뒤를 따라서 여행이나 다녔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두 놈은 그 큰 손들이 도박판에 끼지도 못하겠거니와 이 도박에 별로 큰 재미도 못 느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각자 즐길 거 다 즐기고 3일 뒤였다는데 그날 왕룽장은 이 도박을 하루 쉬면서 오랜만에 외난과 주인과 이 술 한잔 했다고 하는데 그 베이징에서의 최고급 술집은
하빈보다는 100배는 더 나을 게 아니겠습니까? 분위기 좋은 데서 이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데 왜 나나 요즘 어떻게 좀 잘 즐겼니? 에? 베이징에 어디 어디 가봤어? 그러자 웬나는 네 형님 역시 사람은 나와서 돌아봐야 하더군요. 그 TV에서 맨날 봐왔던 천안문 국기 승강 의식을 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니 이 완전 시야가 확 뜨이던데요. 근데 형님 이 도박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? 어떻게 전 짭짤하게 땄나요? 그러자 따긴 뭘 따? 그냥 한 2천만 위엔쯤 잃어줬어. 그냥 뭐 푼돈이지 푼돈. 웬 나는 이미 왕룡장이 이러한 잘난 체 하는데 습관되었으니 신경도 안 쓰는데 왕주잉은 다른데. 뭐라고요? 얼마요? 2천만 위엔이요? 왕주잉이 하빈 건다들 중에서 그나마 돈이 좀 많은 놈인데 이 전재산이 몇천만 위엔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. 형님 혹시 이 그놈들이 수작에 걸려든 게 아니십니까? 그 베이징의 놈들 항상 우리 동북 사람들을 촌놈이라고 쓰게도 안 보고 얕잡아 본답니다. 이 짜징화 같은 거는 만약 놈들 몇 명이서 짜고 들어서 이 형님만 잡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자 왕룡장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아니야 뭐 그까지 푼돈 갖고 그래겠니. 왕룡장이 비록 말은 이렇게 했었지만 또 곁에서 말하는 데 따라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. 그 다음날에 도박장으로 가서 이 놈들을 만나보니 이 갑자기 수상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놈들이 도박장은 베이징의 중심거리에 위치한 이 스허웬이 안에 있었다는데 한국어로는 사하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중국의 전통 가옥인데 특히 이 베이징 중심가에 위치한 스허웬은 그 옛날 왕이 가족들이 아니면 대장군이 집안이어야 이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 가치로 놓고 보면 한국의 청와대 부근에 위치한 전통 한옥들이라고도 봐도 되겠는데 사실 왕룡장은 이러한 좋은 집안에서 사는 놈들이 설마 그러겠어 하고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이 왕주잉의 얘기가 자꾸 떠오르면서 찜찜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도박장을 만든 놈은 이름이 왕선이라고 불렀었는데 베이징의 큰 대호텔을 경영하는 놈이라고 합니다. 왕선, 왕룡장, 왕주잉, 왕청 성씨가 왕가인 놈들이 참으로 많죠. 이렇게 중국에서 성씨가 왕가인 놈들이 보통 재벌이 아니면 이 정계 거물이라고 합니다. 이 왕룡장이 노름판으로 척 들어오자 이놈들은 또 해썩거리는데 어이 왕룡장이 요 며칠 동안 보아하니 한 2천만 위에쯤은 되온 것 같은데 괜찮겠냐? 에? 돈을 띄웠다고 또 노름판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 안 된다. 그래서 뭐 하하하 왕룡장이 어이없어 웃는데 너네 내 누군지 잊었니? 내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이 아무리 못해도 몇십억 위엔씩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다. 그깟 2천만 위엔 그거 그냥 너희들 용돈이다. 자 오늘부터 우리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. 왕룡장이 얘기는 이렇게 해도 점점 더 미심쩍은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들이 글쎄 자기네들끼리 뭐 알아듣지도 못한 사투리들 제잘제잘 거리면서 이 키득키득거렸으니 말입니다. 이것들이 지금 나 왕룡장을 아주 뭐 호구로 깔보는데? 오케이 니들이 먼저 이렇게 나오시겠다. 그러면 이제 내를 원망하지 말라. 네 그럼 왕룡장이 어떻게 번때를 보이냐고요? 그건 바로 이놈이 글쎄 이 타짜 기술을 부리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맨날 돈을 잃고만 다니는 왕룡장이 뭔 타짜 기술 아냐고요? 네 예전에 왕룡장이 어떠라면 아마도 그러했겠지만 전에 이야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놈이 누굴 만났죠? 쪼웨난이 왕룡장을 만난 것도 바로 이놈이 사건 때문에 만난 건데 그러면 이 과연 누구냐고요? 바로 그 동북삼성이 제일 타짜 쪼우산이 아니겠습니까? 그 뒤에 왕룡장이 이 쪼우산이란 놈이 타짜라는 걸 알고는 이 한수 배워달라고 졸랐다는데 그러자 쪼우산은 어르신 이 타짜 기술이라는 건 말입니다. 이 97%의 하늘이 내려준 타고남과 3%의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. 자 적어도 이 저희 두 손과 저희 천재적인 산수 머리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쪼우산이 두 손은 엄청 길고 컸었는데 또한 남자의 손답지 않게 요 야들야들한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손이야말로 그의 생명줄이었었으며 이 관리를 철저하게 했었으니 말입니다. 또한 이놈이 수학 방면에서의 천재성은 이미 전에도 얘기를 다 했었고요. 그러자 왕룡장은 뭐야 쪼우산아 네 형님 맨자 아이주게 너도 알잖니 내가 맨날 도박을 아이하게 되면 이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는다는 걸
하여 어쩔 수 없어서 이 맨날 이 도박판에서 재미를 봐야겠는데 말이다. 근데 이 상대방 놈들이 내한테 기술을 쓰냐 안 쓰냐는 내 제일 적어도 알아둬야 될 게 아니겠니? 너희 형아가 맨날 어디 가서 호구처럼 당하기만 하면 너 속이 편하겠냐? 네, 얘기가 이 정도로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더 이상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? 필경 이 왕둥장 같은 대재벌 놈들과 왜 친하고 싶지 않겠냐고요. 이런 놈들과 친해뒀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형님의 내 용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한 50만 위에만 있으면 좀 보내줍쇼 하면 어떻겠습니까? 아우야, 이 형 동생 사이에 꾀쭈쭈하게 50만 위에니 뭐야 50만 위에니. 자, 이거 갖고 용돈이나 해라 하면서 500만 위에는 확 미칠 놈이겠는데. 하여 쩌우사는 처음으로 제자를 받아들인 거였었으며 왕둥장한테 기술을 전수해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놈이 이 배운 정도가 어떠했냐고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날도 카드 3장으로 이 승부를 보는 짜징화라는 노름을 했다는데 이러한 하우스 도박을 하는 놈들은 그 카지노와 완전히 다르다는데 카지노에서는 이 전문 딜러가 패를 다 씻어주고 다 나눠주잖아요. 하지만 이놈들은 다들 엇바꿔서 이긴 놈이 다음에 패를 씻고 이 나눠줬다고 합니다. 하여 이번에는 이 왕둥장이 패를 다 씻고 나눠줄 차례였다고 하는데 싸늘하다. 이 가슴에 비수가 들어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 말라. 이 손은 눈보다 더 빠르니까 말이다. 요 왕선한테 위에서 한 장, 그리고 요 곁에 돼지 같은 놈한테도 위에서 한 장, 그리고 이 멸치 꼬리처럼 삐쩍 마른 놈한테도 위에서 한 장, 그리고 낸데는 밑에서 한 장. 왕둥장은 바짝 긴장하면서 이 이마에서는 땀까지 두르르 흘러내렸다는데 이어 다 나눠주고 이 주위의 분위기를 살펴보자. 어라? 이놈들이 그새 모두 다 눈치를 못 채는 게 아니겠습니까? 됐다! 됐어 이것들아. 왕둥장은 들뜬 마음을 겨우 억누르면서 이 판돈을 내는데 이 짜징화라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미 다들 잘 아시죠?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만약 패를 안 보고 가는 거는 그냥 묻고 가는 거고 패를 봤는데 그닥지 않으면 그냥 죽겠죠. 근데 패를 봤는데 이 내 패가 괜찮으면 이 보고서 그냥 달려야 하는데 네, 그럼 그 묻고 가는 놈이 더블로 항상 돈을 밀어 넣어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왕둥장이 이번 판에 이미 자신이 패를 설계하였었기에 이 죽어도 묻고 가를 외치겠죠. 형씨들 우리 싸네답게 좀 시원시원하게 가봅시다. 자, 묻고 더블로 가. 2만 위엔이다. 그러자 이런 시원시원한 통돼지를 봤나? 그래, 한 가보자. 그렇게 곁에 놈들이 다들 묵고가를 따라가는데 어라, 이 왕둥장 이놈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판돈은 이미 300만 위에는 넘겼는데도 말이었죠. 하여 그 중에 한 놈이 받아당해내지를 못하겠는지 이 패를 보더니 에라 하고 버리는 거였다는데 다른 두 놈도 웬만큼 돈이 많은 놈들이 아니었지만 이 왕선은 더더욱 엄청난 놈인데 여러분, 서로 멘즈를 따지는 게 뭐 강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? 그 도박판에서 상대방은 그냥 묵고가를 외치는데 자신이 패를 보게 되면 이 쫄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, 가보자 이놈아. 어차피 니놈도 패를 안 보고 가는 건데 누가 누굴 두려워해? 왕선도 도망치지도 않고 이 계속하여 묵고가를 외쳤다는데 근데 이 판돈이 그치 어느새 천만 위엔으로까지 커진 게 아니겠습니까? 말 그대로 이 한 판만 이겨도 한 방에 천만 위엔을 따는 건데 류수왕 편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들은 단돈 20만 위엔 때문에 이 개처럼 너 죽고 나 죽고를 하자는데 이놈들은 한 판에 천만 위엔이라니. 그 왕둥장이 계속하여 죽어라 판돈을 올리자 왕선이 얘기하는데 자 이러자 이 판을 이제 묻은 채로 까려면 200만 위엔인가? 자 여기 200만 위엔이다. 니 패를 까라. 니 놈이 대체 어떠한 패인가 내 꼭 한번 봐야겠다. 왕선이 또 100만 위엔이 들어있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 두 개를 내놔서 패를 깠다고 하는데 그렇게 패를 깠는데 헐, 그 왕둥장이 패가 글쎄 JQK 연속된 패인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같은 숫자가 3개가 나오는 게 이것보다 더 크겠지만 그 다음이 바로 이러한 연속된 패인데 이 또한 나오기 매우 어려운 패인데 묶어가는 패에서 JQK가 나오다니. 이어 하하하 야 내가 돈을 다 따다니.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라니. 내 왕둥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을 떼워주는 건데 이 떼워주려고 해도 먹게 되는 건 이런 거 어떡한다니. 왕둥장이 좋아서 아주 웃음집이 흥얼흥얼해 나는데 이 왕둥장이 이겼으니 또 이놈이 계속해서 패를 씻겠죠. 자
역시 짜오산이구나. 요 그냥 대충 배워준 게 이 정도니까 말이다. 요 기술을 부리는 손맛 또한 요거 아주 기가 막히는데. 이래서 다들 타짜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 안단한 거구나. 이번에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에이스 두 장으로 가볼까? 근데 에이스 에이스 어디있지? 저놈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죠? 왕룡장 이 돌대가리 같은 놈이 글쎄 이 패를 씻으면서 두 눈이 떼꾸내서 한장한장 가려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이게 쩡산 같은 프로였더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패를 씻으면서 척척 잡아서 챙겼겠죠. 이거야말로 손이 눈보다 더 빠르다였겠는데. 하지만 왕룡장은 이러한 기술을 배운 지는 오래됐는데 이 부려보는 거는 처음이라는데 이놈이 동작은 그야말로 느려 터졌었고 이 에이스 두 장을 찾아다가 패 중에 다가 꼭꼭 심어두는 장면까지 그대로 흥하게 다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놈들은 이거 눈치챘을까요? 이들은 그 왕룡장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신경도 안 썼겠지만 그 왕선은 달랐다고 합니다. 아까 판에서 500만 위엔이나 뛰어서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놈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? 이어 그 판에서 왕선은 고의로 시작하자마자 두 배로 내고 그 왕룡장이 패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 정말로 에이스 두 장이네? 이런 쳐주기 통돼지 같은 놈 봤나? 왕선은 알아냈지만 꾹 참아내고 이 다음번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. 왜냐면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. 그렇게 그 다음 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디 보자 요번 판에는 이 크게 에이스 세 장으로 가볼까나? 왕룡장이 패드를 쑥쑥 씻으면서 또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에이스라 에이스 어딨지? 어 거기 있었구나. 왕선아 건 이쪽에 에이스를 이리 줘 봐라. 뭐? 이렇게 당당하게? 화들짝 놀란 왕선이 자신 앞에 에이스를 건네주자 이놈이 그새 에이스 세 장을 요 곱게 패에다가 끼워넣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왕룡장이 쳐 죽인 놈이 너 지금 우리가 뭐 모조리인가 하니? 이 패가 다 나뉘어지고 이 판돈을 부를 차례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야들아 우리 이번에 쓸데없는 절차를 생략하고 아예 10만 위엔부터 달리는 게 어떻겠니? 이 쫄리면 돼지시던가. 그렇게 왕룡장이 이 우쭐해 나면서 돈가방들을 내놓는데 말입니다. 동작 그만! 어이 왕룡장이 너 지금 우리가 뭐 바보인가 하니? 에? 이딴 서투른 수작질을 우리 앞에서 막 해대게? 왕선이 그 왕룡장이 손목을 꽉 잡으면서 이 제압을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면 이 왕룡장은 발각되게 될까요? 대체 어떠한 후과가 이 수작을 부린 왕룡장을 찾아오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